네, 혁명 안녕하세요. 밤새 친구들. 오늘의 영상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게리 모드에서 마약을 체험해 보자. 마약이란 것이 우리가 쉽게 접해 볼 수는 없지만은 마약을 복용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TV에서 예전부터 심심찮게 볼수 있었는데,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왜 금지가 되어 있는가? 직접 먹어봐서 체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게리 모드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보자.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술이라든지 아스피린, 진통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카인, 헤로인, LSD 하며 뭐 각종 위험성이 많이 알려져 있는 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부터 한번 마셔보도록 할까요? 네, 방금 총을 쐈는데 제가 쏜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시자마자 자동으로 나갔어요. 맥주 한캔 마셨다고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너무 남용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개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번더 마셔볼게요. 네, 지금 김근육이 앞에 총을 맞았는데 제가 쏜게 아닙니다. 네, 다음 아스피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진통제의 일종인데 이것도 과다 복용하면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체력이 150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는 걸볼수 있는데 진통제의 효과인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남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먼저 피가 안 멎는다고 해요. 큰 부상을 입게 되면 병원에서도 지혈이 안 되니까 이제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청소년기에 아스피린을 과다하게 먹으면 이뇌 쪽에 손상이 갈수 있다고도 하고요. 물론 의사의 처방 하에 필요량만큼은 먹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남용하거나 하면 뭐든지 좋지 않다. 아마 이 체력이 떨어지는 동안이 진통제의 효과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죽는 걸 보니까 너무 남용하게 됐을 시에는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배도 많이 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많이 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죽죠. 다음 코카인. 이건 코로 많이들 흡입하는 마약인데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상당히 화면이 좀 어지러워졌죠? 코카인이라는 거는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마약인데 지각장애를 일으키고 벌레가 자기의 몸을 파먹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각도 들릴 수 있고요. 사람이 폭력성이 막 증가하게 된대요. 충동적으로 김근육을 이렇게 때려 죽이기도 하고, 헤로인. 주사기 형태죠? 이 헤로인이라는 마약은 정맥에다가 갖다 꽂아서 투여하는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죠. 네, 지금 보면 체력이 1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지만 화면이 빨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헤로인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편을 정제해서 만든 마약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은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코카인과 마찬가지로 벌레가 온몸을 물어뜯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의존 증상이 다른 마약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LSD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단무지처럼 생겼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굉장히 지금 센노래졌어요. 좀 무서운데 이거? LSD는 환각제라고 합니다. 이 LSD를 하고 자기 가족을 강도로 착각을 하고 찔러서 죽이는 사건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었다고 하네요. 마리화나, 우리가 흔히 대마초라고 많이 알고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굉장히 어지러워졌어요. 술을 마셨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실제로 술을 마셨을 때처럼 굉장히 붕떠 있는 듯한 기분 좋은 듯한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환각, 어지러움증, 웃음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LSD랑 비슷하게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게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마리화나를 복용하게 되면은 정신질환이 악화가 된다고 해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해서 별로 좋을 건 없다라는 거.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흔한 말로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오, 네, 지금 쎄파래지고 아주 어지럽네요. 노화를 굉장히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급속적으로 이렇게 노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한 사람은 이가 다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손,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레가 계속 이렇게 들끓는 듯한 그런 환각을 본다고 합니다. 머쉬룸. 이건 버섯인데 독버섯인가요? 아, 네. 이렇게 됐네요. 그냥 머쉬룸이라고만 나와 있어갖고 뭔지 모르겠는데 산에서 아무 버섯이나 드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PCP라고 하는 마약인데 먹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화면이 너무 어지러운데 이게 PCP는 환각 작용이 있다고 해요.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먹고 싸우게 되면 경찰들이 이 PCP를 먹은 테러리스트를 총을 몇 발을 쏴도 계속 일어나서 계속 싸운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마린이 스팀팩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발작이나 환각 같은 부작용이 있고 심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PCP를 먹고 환각 작용이 일어난 상태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의 여친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마약이라는 거.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렸던 마약은 이제 다 먹어봤는데요. 우리가 뭐 별로 손댈 일도 없고 접할 일도 없지만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재미 보자고 유혹을 못 이기고 했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